아, 이렇게 상황 맞는 거 진심으로 미안해. 사과할게. 알겠어요. 수습 잘해주세요. 진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아쉽네요. 우린 그냥 계약 관계뿐이었나 봐요. 난 우리가 서로 교감했다고 생각했거든요. 첫사랑이니 뭐니 이런 거 아니더라도 상은 씨만 이해해 줄 수 있는 거, 그리고 나만 이해할 수 있는 거, 그런 걸 나눴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직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. 정원아, 집에서 오는 연락 네가 수습 좀 하면. 어, 형! 사모님 지금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큰일 났어! 야, 마! 이 엄마 지금 술 먹고 난리 났어! 콱 죽는데! 나 쫓겨나. 자식 얼마나 엉망으로 키웠으면 결혼할 여자 집에 인사도 안 시키냐고! 회장님이 나 형편없대. 강서집 그 새끼도 아주 대놓고 비웃더라. 이 쌍놈의 새끼. 아! 나 죽을 거야. 아, 아, 누나, 누나, 왜 그래? 야, 혜정! 그 여자 그냥 집에 인사시켜! 끌고 오든, 밀고 오든! 니랑 마실 생각해! 집에서 부른다고 억지로 끌고 나갈 생각 없다고. 왜요? 집에 무슨 일 있어요? 엄마가 취했어요. 알코올 치료받고 술 끊은 지 10년도 넘었는데 일단 집에 데려다 줄게요.